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률 분포, 우리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연습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총 다섯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저장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K식당에서 손님에게 포춘 쿠키를 제공하는데 성공률이 90%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왔을 때 4명 이상이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요? 요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항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자, 요거를 우리가 쭉 해서 그래프까지 한번 갖고 와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90%니까 0.9가 되겠고요. 사람은 10명이 아니고 5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4명이니까 4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90%, 5명, 4명. 이렇게 돼서 D 바이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4명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반 아니고 누적 확률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하 이상이니까 여기를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분포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요거를 우리가 갖고 오는데, 포화성 분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네요. p 바이놈. 자,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p 바이놈 x는 x-1. 자, 요걸 해보면 0.9고요, 0.5고요, 4일 때. 자, 위에서부터 하면 4까지 포함되려면 마이너스 1, 3까지 가야지 4를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확률 분포 값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1.85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4명 이상이 받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바이놈이 없죠? 아, 여기를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바이놈 사이즈가 0이니까 요거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0명 받을 확률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보면 5명 이상, 3명, 4명 이상일 확률은 거의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919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확률이 성공 확률이 90%니까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누적 확률 분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노미는 해주고요. 석세스가 0.7이 아니고 4 이상이고요. 여기서 4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까지 돼 있는 요 확률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돼 있겠죠? 요것만 바꿔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확률값 계산해 줄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확률값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거꾸로 요두 가지 색깔이니까 두 가지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 확률 계산해주고요. 확률 분포값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우리 해보고 연습 문제 2번. 자, 우리 K서비스센터는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옵니다. 5분 동안에 1회 이하로 전화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하네요. 그죠? 그럼 일단 포화성 분포를 세팅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 분포 해주시고, 포화성 분포 세팅 값은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갖다가 써야 됩니다. 그죠? 확률 분포 값을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자, 람다가 1.5고요. 그죠? 평균 1.5였고, x가 1회 이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7로 해볼까요? 7로 해서 이렇게 확률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1.5에 1일 때, 7일 때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그 사이즈에서 이렇게 넣어봐서 화성 분포 테이블 값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7까지 넣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값을 보시고. 자, 1.5에 이하니까 우리가 포화성 분포에서
밑에 보면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뭐뭐 이하면 요 확률 분포를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니까. 자, 요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줬고요. 자, 피포화송 해서 우리가 x값 이렇게 해서 넣어줬으니까 요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확률 값을 보면 55.78%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55.78%. 자, 누적 확률 그래프에서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1, 2화 1 확률이니까 1.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0회 1회까지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자, 요걸 그려보면 그래프로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5분 동안에 1회 이하로 전화, 1.5회 전화가 오는데 평균 1회, 0회 또는 1회까지 받을 확률, 두 번을 줬을 때 1회 이하로, 그래서 한 번도 전화를 안 받거나 또는 한 번까지 받을 확률을 누적해 보면 약 55.8% 정도로 우리가 된다. 한 절반은 우리가 전화를 안 받거나 한 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서비스 센터가 5분에 평균 1.5에 전화 오는데 대기 시간이 즉 1분 이내, 즉 한 번도 전화 통화가 한 콜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수분포에서 지수분포 확률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람다는 1이 아니고 1.5회가 되겠고요. 자, 5분이니까 타임은 5분이 되겠고요. 대기 시간은 우리가 1분이 되겠습니다. 자, 람다 저장해 주시고요. 타임 Q 해서 X 값을 해주면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0.2가 나왔습니다. 그죠? 5분에 1이니까 5분을 1로, 1분으로 환산해 보면은 전체 5분, 5를 1로 봤을 때 0.2 정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 보면 0.259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0.259 정도가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분 이내로 받을 확률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걸 그려볼 수도 있고, 누적 확률 분포로도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 해서 그려볼까요? 먼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해서 0회, 1회, 1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probability 이렇게 값을 갖고 왔으니까 이걸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자,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25.9%, 여기가 0.2 정도 되겠죠. 누적 확률 그래프도 찍어보면 이렇게 해서 0.259, 이 정도 확률 값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죠? 편하게 바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팅값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좀 하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입니다. 우리가 시험 점수가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이라고 했을 때 75점이라면 상위 몇 퍼센트인가? 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정규분포 갖고 오시고, 앞에 정규분포 확률 계산 값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70점입니다. 평균 70점. 표준 편차는 똑같이 20점. 그때 75점입니다. 자, 75점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민값 세팅해주고, 표준 편차 X값 세팅해 줄게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이 1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상위 몇 퍼센트냐. 이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750이 아니고 75죠. 자, 75, 20, 70이죠. 70, 평균 70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 X값이 75.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까 전에 오타가 났었네요. 입력할 때. 자, 그럴 때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면 40%입니다. 아, 그러면 A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네요. 그죠? A를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값을 계산해 줬으니까 이 확률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바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바로 확률값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죠? 41% 여기가 들어오고요. 여기 점수는 75점이죠. 75점일 때 확률값이 45점. 여기는 평균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트라인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연습문제 5번은 상위 35% 들기 위한 점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카피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평균이 70점이고요. 그죠? 평균 70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0점. p밸류 값은 우리 35% 똑같으니까 35점. 이렇게 해서 x밸류 값을 놓고 봤더니 77점까지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는 75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A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도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100점 중에 우리가 77.7점이 돼야지만, 77점 거의 8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A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확률분포 문제, 우리가 1번부터 해서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지수분포, 정규분포까지 우리 다 풀어봤습니다.